안녕하세요, 리강톡의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파리장 스테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이장 에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저번 주 주말에 리그 11라운드 챔스 구별리그 4라운드 경기가 있었고요. 리그왕 11라운드 리그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 마사이는 경기 두 개 경기 됐지만 그렇죠. 아직 6위이고 네, 1위는 졌음에도 1위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모펠리에는 라운드 8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르드는 12위였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결정한 보르도는 랜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어요. 네, 무엇보다 황의조 선수가 없어서 뭐 이겼는데 조금 안타깝죠. 네, 아쉽죠. 네, 그리고 국대 경기에서는 두 골 넣었죠? 네, 아시스트도 하나 하고 멕시코 카타르 연속으로 한 골씩 넣으면서 다시 골맛을 봤어요. 약간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프랑스 팬들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좀 놀라거나 이런 반응이 좀 있었나요? 좀 재미있는 반응 몇 개 있었어요. 있었어요? 팬들이 아 역시 황의조 선수는 9번으로 뛰어야겠다. 원탑으로 뛰어야 된다. 아니면 아 뭐 진짜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반대로는 아 근데 뭐 한 달인데 뭐 근데 멕시코 상대로도 넣잖아. 제 의견 아니니? 아, 그렇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보르도는 없으니까.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네요, 그죠? 네. 네. 다음으로 유닐록 선수가 교체 출전했던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4대3으로 이겼죠? 전반에서만 3대3이었어요. 전반에만 6골이 터졌죠? 아, 네. 뭐 경기에 되게 팽팽했어요. 정말 긴장감이 돌고 재밌었는데 후반 이제 66분이었죠? 네네. 그쯤에 유닐록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슛도 하나 기록하고 패스도 11개나 하고 네. 그리고 경합도 많이 하고 드리블도 하고 네네. 그렇죠. 성공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응이 네 좋았어요. 팬들이 유닐록 선수가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이번에 진짜 골 넣었어야 된다고 그 얘기 있었어요. 정말 이번에 실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PSG가 드디어는 네. 아니지만 어쨌건 졌어요. 세 번째 모나코 홈에서 모나코가 또 잘했어요. 3대2로 PSG가 졌지만 3일 뒤에 치러진 챔스에서는 어려웠지만 1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네이마르 선수가 복귀해서 PK골을 넣었죠. 어쨌건 승리하면서 지금 뭐 2위에 올라왔고 맨유도 이겼잖아요. 근데 다음 스테이지 진출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죠. 네, 그렇죠. 모르지만 아직 탈락된 건 아니죠. 네, 렌이랑 마르세유 이미 탈락했고 어쨌건 PSG가 라이프치히랑 지금 승점이 같잖아요. 5라운드 챔스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PSG한테 모든 응원의 길을 쏟겠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 정말 결정적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메뉴에서 PSG가 이번에 무승부라도 꼭 해야 돼요. 해야 아, 그래야지. 전 봉바 선수 응원할게요. 카바니도. 리그앙도 12라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